역전의 부자농부 제작진에게 전해진 한 통의 제보. 특별한 팔기 관한 영상이었는데. 마스카라 이리와. 알차까지. 알차까지. 마스카라 이리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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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보고 싶어 왔어. 응. 아이고 착하지. 이름을 부르는 반려와 안기는 특별한 닭 덕분에 억대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데. 연 매출이 얼마나 되세요? 기억? 어떤 사연인지 직접 확인해 놨었다. 충북 청주에 위치하고 있는 제보 속 특별한 닭이 살고 있는 농장. 정말 만날 수 있을까? 계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 한국 농업방송에서 나왔는데요. 네네. 혹시 마스카라라고 아, 저 애완닭 마스카라요? 애완닭?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네, 한번 들어와 보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별의별 동물을 다 키우는 세상이지만 애완닭이라니 놀랍기만 한데. 농장 안에는 영상 속 닭과 닮은 닭들이 한두 마리가 아닌 상황. 마스카라가 어디 있어요? 마스카라요? 아, 여기 있네요. 어디요? 여기. 마스카라. 아유, 착하지? 어. 너 보러 왔다. 응? 너 보러 왔어. 이거 마스카라예요? 예. 겉으로 보기에는 별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는데 정말 사람 말을 알아듣는 건지 궁금하다. 일로 와봐. 그런데 이때 의심의 눈초리를 알아채기라도 한 듯 당당히 날아올라 주인의 발에 안착하는 마스카라. 아이, 얘가 마스카라예요. 아이고 아이고. 야, 키스를 너무 강하게 하는데? 응? 키스는? 닭이 사람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닭이 99가지를 기억을 한다고. 은근히 닭이 똑똑하거든요. 에이, 거짓말. 닭대가리는 어리석은 사람을 놀리는 말로 국어사전에도 등록되어 있는 바. 닭이 똑똑하다는 건 믿기 힘든 것이 사실인데 이곳의 닭들은 똑똑한 것은 기본이요. 특별한 무언가가 또 있단다. 대표님이 키운 닭이 좀 뭐가 좀 특별해요? 저희 닭은 AI가 와도 끄떡없는 건강한 닭이에요. 똑똑하고 건강한 닭으로 부자농부가 된 지각현 씨가 오늘의 주인공. 똑똑하고 건강한 닭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 들어가서 우리 애들 한번 볼까요? 부자농부 지각현 씨가 농장에서의 하루를 시작하는 곳은 바로 이곳 어린 닭들의 보금자리인데. 부화한 지 두 달가량 된 600여 마리의 병아리들이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부자농부를 엄마처럼 따르며 겁없이 손바닥 위에 오르는 놀라운 광경도 펼쳐진다. 얘네들이 두 달 됐거든요. 친근감, 또 호기심. 닭들의 호기심이 참 많아요. 그리고 겁도 많고. 근데 이제 자기네들한테 해가 안 되니까 이렇게 살갑게 손바닥에 올라와서 있고. 그런데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한겨울이지만 어디에도 난방 시설은 보이지 않는 상황. 온풍기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예. 병아리 때부터 제가 온풍기나 열풍기 뭐 그런 거를 안 떼주는 이유가 이제 나중에 이제 얘들이 커서 어른 닭이 됐을 때도 영하 10도, 15도 올라 이제 내려갔어도 거뜬히 이겨낼 수 나갈 수 있게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지 마라. 그 옛날 시골에서 키우던 닭들처럼 인위적인 환경보다는 자연에서 뛰어놀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데. 지금은 날씨가 추운 겨울철이라 양계장 안에 모여 있지만 사실 이곳의 닭들은 자연과 동고동락하는 자유인 아니 자유 닭들이다. 여러분 보시면은 이 겨드랑이 안에 이런 데도 솜털이 아주 빼곡하거든요. 일반 양계장에서 그 온실 속에서 크면은 솜털이 자라지를 못해 않아요. 네. 그래서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 엄청난 피해를 남기는.
양계 농가가 가장 두려워하는 조류 독감에 더. 부자농부 치각현 씨의 농장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데 비결이 무엇일까? 아니 왜 조류 독감에 안 걸려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면역력이 강하면 웬만한 감기 같은 거 다 이겨내듯이 저희 닭들도 자체가 건강하기 때문에 감기 같은 거는 전혀, 예, 한 번도 이제까지 조류 독감이 없었어요. 감기 같은 건 모른다. 그렇다면 닭의 건강 상태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정말 이곳의 닭들은 건강한 게 맞는 걸까? 눈빛이 이렇게 살아있고 또 벼슬도 빨가면서 딱 제대로 이렇게 서있고 그리고 털도 윤기가 나고 특히 엉덩이가 이제 병에 걸리든 설사를 하든 몸이 안 좋으면 지저분하거든요. 그럼 얘들은 뽀송뽀송하죠. 장 건강이 발달하면 이렇게 대부분이 똥이 그 좋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해요. 또 좋아요. 그러고 보니 이곳에 와서 수많은 닭들 속에서도 아직 똥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일반 양계장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 바닥을 관리를 잘하면 이렇게 똥이 없어요. 자연 분해되게 만들거든요. 친환경으로. 똥이 자연 분해된다? 바닥에 이제 좋은 미생물, 또 그 볏짚, 또 산에 있는 부엽토, 그런 걸 황토 같은 거를 뿌려주고 관리를 잘하면 이렇게 똥이 자연 분해가 되거든요. 자, 아빠가 이불 펴줄게. 어디선가 갑자기 포크형 삽을 들고 나타난 부자 농부. 개 사이에 바닥을 파기 시작하는데. 여름에는 미생물들이 활발하게 움직여서 분해가 잘 되는데 겨울에는 미생물들이 잠을 자요. 그래서 제가 좀 가끔 뒤집어 줘야지 이게 바닥이 포송포송하거든요. 부자농부의 이런 수고를 아는지 닭에겐 삽질이 두려울 법한데도 주위에 모여들어 활길질을 함께하기도 한다. 닭들은 땅을 파헤치는 습성이 있어가지고 이 똥이 흙 속에 묻히면 자연 분해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닭똥 냄새가 안 나고 바닥이 뽀송뽀송하고 이런 환경에서 자라는 닭들은 또 흙목욕도 하고 일광욕도 즐기기 때문에 또 냄새도 안 나고요. 지각현 씨의 농장에서는 평당 7, 8마리 정도의 닭들이 여유롭게 생활하고 있어 자유로운 일광욕과 흙목욕이 가능하다는데 원래 닭들은 몸단장을 좋아하는 탓에 이렇게 환경만 잘 만들어주면 스스로 청결한 환경과 몸 상태를 유지해 따로 약을 쓸 필요가 없다고 한다. 일반 닭들도 다 이러지 않아요? 아유 전혀 다르죠. 얘들이 얼마나 건강한지 이따 비교해보면 정말 알 수 있거든요. 비교해보여드릴까요? 촬영 도중에 갑자기 길을 나서는 부자 농부. 농장을 한참 벗어나 어디론가 향하는데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우리 닭들이 건강하니까 일반 닭들하고 비교하려면 다른 닭을 사가지고 와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닭을 사러 가고 있어요. 아, 닭을 사러 가세요? 네. 비교 대상이 되어줄 건강한 닭을 구하기 위해 시장을 찾은 것.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여기서 제일 건강한 닭 좀 한 마리 주실래요? 소종닭으로. 정정당당한 대결을 위해서는 엄선된 상대가 필요한 법. 이게 건강해요? 아, 건강하죠.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여기서 진짜 제일 건강한 닭이에요? 아, 건강한 닭이죠. 지금부터 부자농부의 자존심을 건! 건강한 닭 대결이 시작된다. 솜털이 빼곡하게 난개 자연 그대로 길렀다는 증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1차 관문 겨드랑이 솜털 대결 무난하게 통과. 눈빛 한번 비교해 보세요. 눈빛이 누가 더 또릿또릿한지. 거기 거기 눈 좀 떠. 2차 관문 눈빛 대결까지 2연승 성공.
자, 한번 날려볼게요. 날지 못하는 새를 날려보는 부자농부의 폐기에 놀랍게도 좋게 10m는 날아 자존심을 지켜준 부자농부의 닭, 건강한 달김을 인정합니다. 오늘 결과 보니까 어떠세요? 아, 만족이죠. 제가 정말 닭들한테 신경을 많이 쓰고 정말 잘 길렀다는 이 증거 같아서 정말 기분 좋아요. 그렇다면 지각현실은 어떻게 건강한 닭을 기르게 된 걸까? 처음부터 닭을 기른 건 아니었다는데. 부모님 모시고 살면서 뭐 처음에는 엘크 사슴을 시작을 했었고요. 그걸 한 8년간 했었는데 수입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10분의 1 가격으로 떨어져서 이제 그거를 접게 됐고, 그게 2006년도였는데 그때 오픈하자마자 한 달 만에 이제 조류독감이 터졌어요. 사람이 죽네 만에 막 그런 뉴스가 막 나오니까 한 기간이 한 거의 1년 가까이 가가지고 그때도 이제 또 망했죠. 제가 모든 손만 대면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너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우울증이 이제 심해져가지고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편찮으신 어머니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던 그는 마지막일지도 모를 도전을 시작했다고. 예전에 하도 망하다 보니까 이제 안 망하는 방법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이 이제 따라서 하기 힘든 또 정말 앞으로는 이제 먹거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또 먹거리에 대한 친환경적인 거. 오랜 시간 고민한 끝에 찾은 답은 바로 자연순환 유기축산. 건강한 닭을 기르기 위해 차근차근 새로운 미래를 설계해 나갔다. 건강한 닭을 기르기 위해 닭과 함께 동고동락해온 지 어느덧 10년이란 세월이 흐른 지금, 건강한 닭은 지각현실을 어떻게 부자농부로 만들어 주었을까? 얘들아, 문 열게. 그랬어. 아이고. 이분은 누구세요? 아, 저희 아내인데요. 이제 바깥 일을 제가 다 하고 이제 알 수거하고 이제 포장해서 판매는 이제 집사람이 하고 있어요. 지각현실의 농장은 다름 아닌 유정란 생산 농장으로 건강한 닭들이 낳은 신선한 달걀을 매일매일 수차례 아내 조혜정 씨가 수거해 판매하고 있었다.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얘네들이 알을 낳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문을 열면 놀라거든요. 그래서 미리 문을 연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아, 미리 알려줘야 돼요? 네, 그래야지 안 놀라죠. 사람도 똑같잖아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얘들아, 문 열게. 조심스럽게 문을 열면 순산한 암탈개 뒤로 따끈따끈한 갓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유정란들이 놓여 있는데, 산란장인 만큼 아늑하고 깨끗한 공간. 애들을 바닥에서 알을 놓게 되면 바닥에 흙도 묻고 하기 때문에 깨끗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애들이 알을 놓을 수 있는 산란장을 별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이제 유지도 되고, 그다음에 애들이 알을 탁 놓으면 놓자마자 큐티클이 같이 이렇게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세균도 침투를 안 하고 훨씬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세척도 하지 않아도 돼요. 깔끔하기는 한데 달걀의 색과 크기가 제각각이고, 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닭들 역시 다양한 털색을 자랑하고 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저희 농장의 닭이 한 2,000마리가 되는데요. 하이라인 브라운, 이사 브라운, 그리고 청개 이렇게 기르고 있어요. 2천여 마리 규모의 산란 농장에서 한 종류가 아닌 세 종류의 닭을 기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청개 알이 고지혈증에 좋다고 그래서 청개 알을 이제 같이 기르고 있고, 또 하이라인 브라운은 이제 알을 잘 낳고, 이사 브라운은 알을 이제 그 좀 덜 낳으면서 오래 낳고 해서 이제 세 가지를 기르고 있어요. 청개 알을 찾는 고객의 수요도 만족시키고 달걀을 낳는 양과 기간을 다양하고 넉넉하게 가져가는 것이 부자농부의 또 다른 노하우인 건데. 알 많이 났어? 좀 냄새가 잘 났네. 알 하나만 줘봐. 하나? 한번 먹어볼게.
고객에게 판매될 귀한 달걀을 갑자기 맛보겠다고 나서는 부자 농부? 쭉 들이키는 모양새가 하루 이틀 맛본 솜씨가 아니다. 뜨거운데 괜찮아? 아, 고소다. 맛있어. 이거 발은 왜 드신 거예요? 아, 저희는 하루에 한 와씩 항상 깨서 먹어보거든요. 알 상태, 또 맛이 어떤가 해서 제가 항상 또 건강도 챙기면서 항상 먹어보고 있어요. 비린내는 또 아예 안 나거든요, 이 달걀이. 피디님 하나 드셔보실래요? 제가 비가 약해갖고. 아, 전혀. 반숙 드시는 것 같아요, 정말. 남자답게 도전! 생애 첫 날달걀 시식에 나선 담당 PD. 세워서, 세워서. 오케이. 세게. 삼키지 마세요. 꼭 씹어보세요. 맛이 어때? 하나도 안 비려요. 고소고. 그죠? 노른자가 진짜 고소해요. 네. 반숙 먹는 것 같은데. 네, 반숙. 원래 이런 맛인 거예요? 아니면 제가 다른 날은 못 먹어봐가지고. 원래는 자연 그대로 기르면 이런 맛이 나는데 지금 너무 솔직히 이게 대량으로 공장용으로 사료만 주다 보니까 이 달걀 자체가 이제 비린내가 나는 거죠. 닭대도 닭도 솔직히 이게 닭 냄새가 나고. 알은 가격이 어떻게 돼요? 알은 알 하나당 1,000원이야. 달걀 한 알이 1,000원? 개당 200원 전후의 가격이 형성돼 있는 일반 달걀에 비해 높은 가격을 자랑하는데 이유가 뭘까? 겉보기에는 일반 알하고 달라 보이지가 않거든요. 눈으로 보기에는 표가 안 나지만 저희 달걀은 일반 달걀하고 비교해보면 무게가 더 훨씬 무겁고요. 또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은 또 일반 달걀하고 전혀 아주 다르게 나와요. 어디 한번 확인해 봅시다. 달걀이 얼마나 신선하고 좋은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른쪽에 있는 게 일반 달걀이고요. 왼쪽에 있는 게 저희 달걀이에요. 거침없이 성인 남성의 키 높이에서 낙하는 두 달걀. 놀랍게도 부자 농부의 달걀은 노른자가 터지지 않았는데. 제대로 깨뜨려 보면 그 차이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하게 보시면 일반 달걀은 흰자와 노른자 거의 두 개층밖에 없고 저희 달걀은 흰자가 두 층으로 나눠져 있고요. 이게 건강하고 신선한 달걀이라는 증거고요. 특별하다고 단정짓기엔 아직 이르다. 이 수식의 꽃게 신공에 처참히 무너지는 일반 달걀. 이와 달리 부자 농부의 달걀은 아무리 꽂고 또 꽂고 또 꽂아도 이쑤시개를 탄탄하게 지지해줘 이쑤시개 기둥을 만들기에 이르는데 전혀 쓰러지지가 않죠. 달걀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노른자에 또 흰자에 그 탄력이 일반 달걀에 비해 단단하다는 거예요. 그만치 영양 성분이 꽉 차 있다는 거죠. 노른자뿐 아니라 흰자의 점도와 탄력성도 우수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손으로 들어볼게요. 게다가 손으로 노른자를 들어 올려도 터지지 않는 보고도 믿기 힘든 상황. 안 터지네요? 네. 계란의 그 노른자의 막이 단단해서 이렇게 안 터지고요. 젓가락으로 한번 구워볼게요. 안 터질까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해볼게요. 드디어 최고 난이도의 젓가락 관통까지. 성공! 와. 부자 농부의 달걀은 상식을 완전히 파괴하고 있었다. 완전 식품인 달걀에 40여 가지 영양 성분이 꽉 들어차 있어 가능한 일이라는데 이렇게 특별한 부자 농부의 달걀은 한 알에 1,000원이라는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주문 예약이 밀려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다. 그래서 매일 이곳에서는 고객을 만나기 위한 준비가 바쁘게 이루어진다고.
알을 수거해서 이제 그래도 겉에 묻은 먼지나 그걸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먼지를 털고 살균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깨진 거나 금간 거 있으면 선별해서 이제 포장해서 택배를 보내고 있어요. 위생적인 환경에서 산란된 데다 달걀이 가진 고유의 보호막이 잘 유지되어 있어 별도의 세척이 필요 없기 때문. 저희는 이제 그 오늘 딱 알라면은 이렇게 선별해가지고 오늘 바로 보내드려요. 그러면 하루 만에 내일 바로 신선한 달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직거래를 하고 있어요. 특히 부자농부의 달걀은 회원질 운영을 통해 안정적으로 판매되고 있었는데 매일같이 달걀을 보호할 수 있는 특수 포장재 속에 정성스럽게 담아 건강한 달걀을 신선한 상태로 받아보기 원하는 수백 명의 회원들에게 안전하게 전해지고 있었다. 지금 이게 양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오늘 한 1,500알 정도 되고요. 한 50박스 되거든요. 지금 보내드리면 내일 바로 소비자께 도착을 해요. 하루도 빠짐없이 배송 물량을 우체국에 전달하고 있는 상황. 매달 2,800여 개의 달걀을 생산해 연매출 3억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각 현실을 부자농부로 만들어준 영양으로 똘똘 뭉친 건강한 유정란은 어떻게 탄생한 것일까? 부자농부의 일과를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는데 농장 뒤편에 늘어선 검은색의 거대한 통들이 수상하다 수상해. 뭐가 들어있는 걸까? 이거는 뭐예요? 아, 이거는 조예요. 저희가 이제 먹이가 한 30가지가 되는데 뭐 조, 수수, 귀리, 보리, 고추씨, 깻묵 등등 해가지고 이 검정통들 이런 게 다 이제 먹이거든요.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건강한 사료가 건강한 달걀을 만든다. 농장 주변에 늘어선 검은 통에는 닭들의 건강한 사료를 위한 각종 곡물들이 보관되어 있었는데 조, 현미, 흑미, 미광, 고추씨, 깻묵, 조개, 칼슘 등 달걀 사료라고 생각하기 힘든 다양한 원료들이 총집합해 있었다. 하루에 300kg가량을 먹어치우는 닭들을 위해 지각현실은 매일같이 국물을 배합해 사료를 만들고 있었는데 계절에 따라 닭들의 건강 상태에 따라 사용하는 재료가 달라진다고 한다. 고추씨랑 고춧가루가 좀 섞여 있는데요. 이게 그 저희가 항생제를 아예 안 먹이는데 이런 거를 먹이면 겨울에 열도 많이 내주고 또 영양성분이 좋으니까 고추씨를 먹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재료들은 모두 어디에서 공수하는 걸까? 양과 종류가 어마어마한 만큼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 이 곡식들은 거의 뭐 여기 근방에서 구하는데요. 여기서 구하지 못하는 그 바닷가에서 나는 조개 칼슘이나 새우 같은 거는 이제 서해안이나 그런 데 가서 사오고 있어요. 닭들의 사료를 연구하다 보니 제철 농산물들을 줄줄 꿰고 있을 정도로 박사가 됐단다. 딱 거기 이제 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요, 이거를 발효를 한 번 더 시켜요. 사료를 발효시킨다? 사람도 이제 된장이나 뭐 이렇게 발효식품을 드시잖아요. 그렇듯이 닭들도 발효시켜서 주면은 정말 소화 기간이 정말 소화도 잘 되고 좋거든요. 다양한 재료들이 골고루 발효되는 데 필요한 시간은 꼬박 이틀. 정성의 시간까지 더하니 어찌 건강하지 않겠는가? 사료를 준비하다 말고 갑자기 어디론가 향하는 부자 농부. 대표님. 예. 사료 만들다 말고 어디 가세요? 아, 이제 밥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물 만들려고 그래요. 물까지 만든다? 물을 뜨러 가겠거니 생각하며 뒤따라간 제작진을 당황시킨 지각현씨의 돌발 행동. 갑자기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기 시작하는데 아니, 물을 만든다더니 땅을 파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게 황토거든요. 황토를 파가지고 애들 마실 지장수 만들려고요.
포크레인을 운전하는 실력이 딱 봐도 수준급. 닭들을 건강하게 키우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터득하게 된 기술이라는데, 땅속 깊은 곳에서 파는 황토는 원래 모래나 흙을 먹는 습성을 가진 닭들에게 더없이 좋은 영양 창고다. 황토에는 각종 미네랄이 아주 풍부하게 많이 있거든요. 요걸 이제 물에 섞어서 주면은 아주 닭들이 좋아해요. 건강한 물의 재료는 황토뿐만이 아니라는데, 황토를 들고 부자 농부가 향한 곳은 출입 금지 구역. 원래는 여기 일반 사람한테 절대 안 보여주는 곳인데 오늘은 특별히 보여드릴게요. 드디어 열리는 부자 농부의 비밀 창고. 보세요. 공간 깊숙이 속을 알 수 없는 항아리들이 늘어선 모습인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을지 궁금하다, 궁금해. 닭들이 그 마시는 보약이에요. 10여 년간 닭을 위해 정성껏 마련한 각종 발효액과 식초가 보관되어 있었던 거. 여기는 표고 발효액이에요.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준다는 표고버섯 발효액부터 따뜻한 기운을 통하게 하는 파 발효액, 그리고 천연소화제 매실 발효액과 항균 작용에 탁월한 마늘 발효액까지. 몸에 좋다는 재료는 다 발효시키고 있는 건데, 이 모든 것이 사람이 먹어도 되는 제대로 건강하게 담근 것들이다. 아, 매실 발효액을 설탕 1대 매실 1 이렇게 담는,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담잖아요. 근데 당 성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그 매실을 60, 설탕은 40 이렇게 해서 담아요. 그거를 이제 상온에 두면은 잘못 담으면 상해요. 근데 이제 토굴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60대 40으로 해도 발효가 잘 돼요. 발효액의 저장을 위해 포크레인으로 직접 산을 파 토굴을 만들었다는 부자 농부. 핸드메이드 토굴이야말로 닭을 위한 지극정성의 결정체다. 이걸 담으신 이유가 뭐예요? 아, 닭들의 건강이죠, 첫째가. 저희가 약을 안 쓰다 보니까 그 애들 건강을 지키기 하기 위해서 그 발효액을 담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처음에는 너댓까지만 담았다가 이제 닭들의 그 건강을 자꾸 연구하다 보니까 발효액 가짓수가 많이 늘어나게 됐어요. 한 15가지 정도.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각현신 농장의 닭들은 항생제, 살충제, 산란촉진제 등 각종 약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는데, 뿐만 아니라 조류독감에도 끄떡없는 건강한 닭, 손으로 집어들어도 노른자가 터지지 않는 영양으로 꽉 찬 유정란을 생산할 수 있었다고. 이는 끊임없는 연구와 정성을 쏟은 결과였던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 동참하고 있는 직원의 마음은 어떨까? 아, 처음에는 진짜 사람보다 더 낫다, 닭이 더 잘 먹고 어이가 없었는데, 좀 나중에 쭉 그게 주변에서 보다 보니까 훨씬 효과가 좋고 애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더라고요. 반장님도 저 발효액 드셔보셨어요? 저는 처음에는 못 먹어봤는데요, 그 살짝 한번 먹어봤습니다, 몰래. 어떠세요? 아, 맛 좋더라고요. 아이고, 사람한테도 좋아요. 오늘 춥대, 응? 문 닫아줄게. 푹 자고 내일 건강한 모습으로 보자, 응? 얘들아, 잘 자. 닭들에게 다정한 인사를 건네고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하는 부자 농부. 그런데 집이 아니라 주유소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주유소에 따라 들어가 보니 이곳에도 닭이 있다. 부부의 생활 공간을 마음껏 활발한 닭 두 마리, 어떻게 된 걸까? 여기 저희 집이죠. 얘네들이 좀 아파가지고 밖에서 뭘 잘못 주워 먹었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집으로 데리고 왔죠. 어디가 아픈 걸까? 자세히 살펴보니
축 처진 벼슬과 총명하지 못한 눈빛에서 아픔이 전해지는 것도 같은데. 뒤에 있는 애는 이름이 서희인데 간이 안 좋아가지고요. 그래서 집에서 항상 같이 살고 있어요. 밤이나 낮이나 같이. 잠잘 때도 집에서 같이 자요. 닭이 아프거나 병이 들었으면 뭐 버리거나 이제 잡아먹잖아요. 일반 농장은 이렇게 아프고 이제 생산성이 없으면 다 도태를 시키는데 저희는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아이고 안쓰러워. 아픈가. 닭들을 자연에서 키우기 위해 방목을 하다 보니 가끔 탈이 나거나 다치는 일이 생긴다는데 그럴 때마다 닭을 진료하는 대학병원으로 향한다고. 근데 일반적으로 닭 한 마리가 얼마예요? 보통 시장에 가면 한 15,000원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치료비는 얼마나? 기본 가면 한 6만 원에서 한 8만 원 정도. 사람 병원비보다 많이 비싸요. 엑스레이 한번 찍는데 한 3만 원 뭐 이렇게 하고 진찰료, 약 뭐 이렇게 하면 한 6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비용뿐 아니라 돌보는 데 필요한 정성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아파서 병원에도 많이 데려가 가고 이제 기운 없으면 제 여기 몸이 얼려놓고 재우기도 하고 이제 이유식도 만들어서 먹이고 예, 약도 다 같이 타서 먹이고 그랬어요. 거의 완전 자식이네요. 네, 자식처럼 키웠어요. 그러다 보니 닭들에게 생활 공간마저 내준 지도 오래. 연매출 3억 원을 올리는 부자 농부의 집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다. 아직 빚이 좀 이제 다 청산은 못했고 이제 농장도 투자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아직 빚이 조금 남아 있어요. 이제 뭐 얼마 있으면 다 갚게 되니까 희망을 갖고서 열심히 살고 있죠. 진정한 부자 농부가 되는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내 조혜정 씨는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 어떻게 돈을 쓰고 싶으세요? 일단 우선은 얘네들이 우선이에요. 얘네들이 저희는 여기에서 에어컨 틀면 시원하니까 괜찮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더울 때 너무 힘들어하니까 일단은 우선으로 돈이 먼저 생긴다면 여유가 된다면 얘네들 환경을 조금 개선해주고 싶어요. 그림 같은 집보다는 닭들과 함께하는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부부. 닭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부자 농부의 가장 큰 성공 비법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허김없이 우렁찬 닭소리로 하루를 시작하는 지각현 씨의 농장. 대부분의 닭들이 오전에 산란을 하기 때문에 신선한 달걀을 빠르게 수거하기 위한 아내 조혜정 씨의 손길이 분주한데 한참 바쁜 시간에 지각현 씨는 어디로 갔나 살펴보니 농장 일과 상관없어 보이는 공사가 한창이다. 저희가 최종 목표가 네, 닭을 연계해서 닭 카페를 만드는 게 제 목표예요. 이 전 세계에 있는 그 예쁜 닭들 이 넓은 공간에서 뛰어놀면서 손님들은 그 거기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닭들이랑 서로 교감하고 또 이제 만져보기도 하고. 더 넓은 공간에서 건강한 닭을 알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닭과 교감할 수 있게 돕는 것이 지각현 씨의 새로운 목표라는데. 부자 농부는 열정이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꿋꿋하게 하고자 하는 일을 묵묵히 나가면 언젠가는 부자가 되지 않을까요? 지각현 부자 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자연을 거스르지 말라. 병아리 때부터 면역력을 키우고 닭의 습성을 파악할 것. 두 번째, 건강한 사료가 건강한 달걀을 만든다. 제철 먹을거리를 먹이고 발효를 통해 닭의 장 건강을 지켜라.
명품 뉴정난으로 연매출 3억을 올리는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확인 완료. 인생 최대 위기를 열정으로 극복하고 최고의 자리에 오른 지각현 부자농부의 도전은 오늘도 계속된다.